김대리 또 임신했대. 참 이기적이다. 진짜 여자들이 문제야. 그럴 거면 회사 간대지 왜? 네, 지금 보신 이 장면은 작년에 유행을 끌었던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입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이 죄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이러한 제도나 정책의 혜택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는 그 답을 사회적 인식에서 찾았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의 주 타겟은 남성이 되는데요. 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까요? 회사 내 임직원 그리고 고위직을 맡고 있는 직원들은 남성의 성비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사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남성은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여성의 남편으로서 이미 임신과 육아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일인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자신의 직장 동료거나 부하 직원일 경우에는 이게 업무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주목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견을 파하다, 아이를 더하다, 파덕 캠페인입니다. 파덕 캠페인의 가장 큰 컨셉은 바로 체험형 카페인 파덕 카페입니다. 파덕 카페는 이동식 버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직장인 남성과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여의도에서 이 파덕 카페를 시작한 뒤 이를 바이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덕 카페를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파덕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희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맛있고 든든한 동생 주스 준비했습니다. 동생 주스에는 남자한테 좋은 복분자랑 산수유부, 바나나 등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이거 단돈 1,000원인데 한 잔 드시겠어요? 네, 한 잔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플라스틱 컵에 직장 내 여성의 뭐 출산, 양육과 관련된 편견을 한 줄씩만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편견을 갈아버리고 맛있는 동생 주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식간에 동생 주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동생 주스에 적힌 편견 위에 긍정적 인식이 담긴 컵홀더, 뭐 애나도 일 제대로 잘하지, 아빠 저는 오늘 생일 선물로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문구가 적힌 컵홀더로 편견을 네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생 주스 드신 남성분들 오늘 밤 집에 일찍 들어가실 것 같네요. 저 파덕 카페에는 음료만 파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는 VCR을 통한 가상현실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내용으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직장 여성인들의 하루를 담았는데요. 실제 인터뷰를 통해 직장 여성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담아내었습니다. 네, 실제로 체험해보셨더니 어떠세요? 아, 네. 일과 과사 모두 잘 해낼 수 있는 여성인데 출산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 내에서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했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색안경을 벗자 체험입니다. 간단한 체험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 출산 육아휴직은 부담이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안경을 한번 벗어보실까요? 아, 출산 육아휴직은 부모의 사랑을 아이에게 주는 시간, 동료의 배려가 담겨있는 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색안경을 썼을 때는 부정적인 인식이 보이지만 벗었을 때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를 통해 지금까지 편견을 가지고 여성들의 출산 육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파덕 카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은 간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의 효과의 크기는 결코 간접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떠올려 봤을 때 이러한 작은 행동이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카페라는
파덕 카페라는 작은 날개짓이 출산율 증대에 점진적인 효과를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